저쩌면이라는. 우리 저쩌면님. 아, 저쩌면님. 저쩌면님. 내 젖이 최고야. 네. 우리 저쩌면님. 카지노. 존. 존? 아이에프비 프로 조정현입니다. 아, 카지노라며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었어요? 어, 한국 저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아, 신화이다. 깜빡 속았네. 김민 배우인 줄 알았는데. 어, 근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분 너무 뵙고 싶었는데. 사실 우리 조정현 프로님도 그 김민 배우님 못지않게 빡센 분이에요. 그죠? 부드러운. 부드럽나요? 네. 아, 그럼 우리 부드러운 남자가 타는 차, 이 차는 어떤 차입니까? 테슬라 모델 Y고요. 롱레인지. 어, 작년에 사셨고. 아, 이 모델 Y도 초창기에 처음 우리나라에 출시했을 때는 6999였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피크를 찍어서 롱레인지 기준으로 9,664만 원까지 가격을 찍었어요, 사실. 네. 근데 얼마에 사셨어요? 8,000 정도? 그러면 최고점에 물리신 건 아니네. 다행입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초창기 모델과 지금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메인 컴퓨터인데 그때는 아톰이라는 게 들어갔고 지금 이제 라이젠이라고 해서 훨씬 빨라졌어요. 버벅거림이 거의 없나요? 못 느꼈는데 이 차를 수리 맡기고 아톰인 차량을 몰아보니까 굉장히 느려요. 아, 못 쓰겠다. 못 쓸 정도. 아, 못 쓰겠다. 초창기에 사신 분들 차는 못 쓰는 차를 그분들은 타고 있다. 빠른 거 쓰다 느린 걸 쓰려다 보니까. 네. 네. 네, 우리 차주님은 사실 피지크라는 보디빌딩과 비슷한 종목의 어떻게 보면 전설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전설은 아니고 그냥 이제. 아니었어요, 전설? 명함을 살짝 이렇게 비추울 수 있는 정도. 아이, 우리나라 피지크 대회를 거의 2년 동안 거의 싹쓸이를 했잖아요. 어, 운이 좋아가지고. 피지크라는 종목은 사실 보디빌딩하고 또 다른 종목이에요. 어, 다르죠. 아, 보니까 피지크는 무대에 올라갔을 때 복장도 다르고. 어, 맞, 달라요. 네, 그리고 보디빌딩 선수들하고 근육 자체도 좀 더 슬림하고 좀 골고루 만들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왜냐하면 좀 더 이제 역삼각형, 얇은 허리, 넓은 어깨. 아, 그리고 우리 차주님은 근데 왜 그래요? 네? 조정현이 아니라 저정현이라는. 아, 예. 제 불균형이 심해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1등을 했지? 다른 부위에 비해 약간 가슴 근육이 많이 크다. 근데 왜 저정현이라 그래요? 유두도 커요?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그 밑에 가슴 라인이 네. 약간 이제 커서. 아, 그래서 저정현.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는 포즈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 좀 다르더라고요. 얘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약간 더 징그러워 보여야 되고 좀 그렇다고 치면 얘는 조금 더 멋있어 우아하게 좀 멋있어야 되는. 아, 우아해야 된다. 표정이랑 약간 그런 것들까지. 그 표정은 내가 최고야. 내 젖이 최고야. 예. 내 젖이. 아, 왜 웃어요, 저정현님. 아, 근데 많이 들었는데도. 예.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크게 하니까. 아, 그래요. 네네. 이 피지크의 전설. 나 너무 실망했잖아. 예? 아, 자기 몸 관리를 너무 못해. 축구하다 다쳐. 30대 초반에 디스크와 막 관절 다 나가. 몸 관리 왜 이렇게 못합니까, 저정현님. 그런 게 실력이긴 한데 약간 네.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쉬라는 신의 계시가 있어가지고. 축구하는 거 그 쉴 때 축구를 하니 다치죠. 축구를 한 10년 만에 한 것 같은데. 네, 발목 나갔잖아요. 네, 수술했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또 현역으로 뛰고 계시고. 아, 먹고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 속상해 진짜. 내가 이런 후배들 때문에 내가 운동을 안 했어. 저도 우리 헬창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사진 보여주고 말아요. 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출발! 네. 네. 와, 저도 모델 3 차주지만 모델 Y 정말 오랜만에 타는데 별반 다르지가 않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모델 3하고 모델 Y 둘 다 좀 타보셨는데 비교 좀 해주세요. 어, 승차감은 확실히 모델 3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에서? 덜 덜컹거리고 타면서 승차감에 대한 그런 걸 못 느끼겠는데 얘는 어, 진짜 딱딱하고 하드하구나. SUV 치고 너무 네. 딱딱해요. 뒤에 애기 카시트를 끼고 애기를 태우면 진짜 천천히 다녀야 돼요. 근데 뭐? 이번에 개선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네. 안 된 것 같아요. 테슬라 카페 분들도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우리 저정현님도 허리가 안 좋잖아요. 네네. 모델 Y 타면서 장시간 운전했을 때 허리에 좀 통증이 유발되지 않나요? 유추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3보다는. 3보다는. 3는 약간 저는 키가 커서 누워서 가야 되는데, 그럼 허리가 더 아프고. 아, 맞아요. 모델 3하고 모델 Y의 전고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어, 큰가요? 20cm. 아, 엄청 크네. 예, 예. 그러면 이 차를 사고, 네네. 예, OTA로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있나요? 열선인데, 이제 열선 자동. 핸들이랑 이 시트 열선이 자동으로 해놓으면, 지금은 이제 더워서, 날씨가 더워서 꺼져 있는데, 네. 또 이제 제가 새벽에 차를 딱 밖에 막 받쳐놓고 그러면, 네. 영상 막 8도, 9도 되거든요? 네. 그땐 또 3단계까지 켜졌다가, 강림기를 2단계, 1단계 완전히 꺼지고. 아, 그런 게 생겼구나. 따로 키지 않아도 그냥 1년 내내 자동으로 그냥 해놓으면 편한 것 같아요. 이 차는 통풍 시트 없죠? 네. 아, 그거 조금 아쉽지 않아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통풍을. 다행히 제가 있는 차를 안 타봤어요. 그리고 우리 차주님께서는 아이오닉5하고 EV6와 비교하다 시승을 하자마자, 아, 모델 Y구나 하고 이 차를 사셨어요. 네. 어떤 점 때문에 이 차를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럼? 그 EV6랑 아이오닉을 다 시승해봤는데, 그거는 타자마자 조용하고, 아, 이게 전기차구나. 네. 감동이 막 밀려와요. 와, 이거 차 좋다. 그래서 이제 모델 Y 한번 타보고 싶은데 타볼까? 그래서 시승을 했는데, 하자마자 EV6랑 아이오닉은 그냥 모터랑 연료만 전기로 바꾼 느낌이고, 얘는 아예 다른 차. 새로 나온 차, 자동차가 아닌 느낌이 확 왔어요. 아, 맞아.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사는 분들은. 아, 그래서 차주님도 뭐 신박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2G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꾼 느낌. 아,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OTA 업데이트부터 해서. 테슬라는 고고의 가치를 좀 부여를 한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동수단 자동차가 아니라. 제 시승할 때, 네. 그 옆에 같이 동승하거든요. 그때 롱레인저였는데, 이 모드를 일반 모드로 바꾸더니, 밟아보세요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그 순간적인 토크감이, 아, 그래요? EV6랑 아이오닉하고는 또 급이 달랐어요. One, two. Like one, two. 아, 우리 차주님 차는 FSD가 아니라 EAP 옵션을 추가하셨죠? 네네. 아, 이게 어떻게 다르죠? 똑같습니다. 가격, 아, 똑같죠? 가격만 다릅니다. 가격이 많이 싸잖아요, EAP가. 딱 절반 가격. 근데 FSD는 우리나라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네네네. EAP는 그게 이제 다이어트 돼서 우리나라에 실현 가능한 기능들만 넣은 모델이고. 되는 것만. 그거를 넣으신 거를 그러면 후회를 조금 하신다고 하시던데. 네, 합니다. 왜 그렇죠? 써먹을 데가 없어요. 오토파일럿을 켜고. 네. 차선을 변경하려면 원래는 끄고. 네. 다시 또 차선 변경하고 다시 켜야 되는데. 네. 이걸 산 이유는 딱 하나, 그냥 오토파일럿 중에 이제 방향지시등 키면 자동으로 옮겨주는 거. 안 끄지 않고, 오토파일럿은. 그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완전합니다. 제 차도 그게 들어가 있어서 자동 호출도 되고, 네. 자동 주차도 되거든요. 그걸 안 쓰세요? 자동 호출은, 네. 한 10번 했는데 1번 되더라고요. 무용지물이네. 그리고 자동 주차도 한, 제대로 한 게 10번 중에 1번 정도? 그 옆에 자리가 협소했을 때, 네. 차 앞으로 이렇게 좀 빼주는 거, 그거 저 많이 쓰거든요? 저도 쓰긴 쓰는데, 근데 핸드폰 접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잘 안 터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안 터져서, 그냥, 아,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하는 게 빠르겠다. 아, 주차장에서 핸드폰이 잘 안 터져가지고.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건지, 차가 안 터지는 건지. 아마 핸드폰일 거예요. 아, 네. 말 나온 김에, 네. 예, 단점 먼저 가시죠. 일단 단차가 너무 심한데, 많이 도와온되지 않았나, 22년식은? 심해요. 이게 막 들어가고 나오고가 너무 심하긴 한데, 저는 근데 비만 안 세면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 외관 단차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네. 실내 단차는 잡소리랑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여러 번 서비스센터 갔다 온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여기도 이제 열고 닫을 때 너무 삐걱삐걱 소리가 나가지고 저번 주에 고쳤어요. 오케이. 단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내분께서 이거 회생제동 적응하셨어요? 지금 제 차를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 운전하는 거는 안 해도 돼. 근데 가끔 이 차로 이동을 같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뒤에 타셨을 때는 뭐라고 안 하세요? 확실히 안 좋다고 하죠. 승차감이나 이런 좀, 전 과격하게 하고 있지 않은데, 네. 오빠 조금 천천히, 조금 살살해. 회생제동은? 애기 태면 무조건 컴포트. 아. 컴포트로 하면 살짝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아, 주행모드를? 네, 더 발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멀리 가는 거 아니면 제 차를 별로 안 타요. 그러면 아내분께서는 어떤 차 타요?
그 친구는 OGT. 아, OGT. 아, 그거랑 그럼 좀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전고 빼고는 네. 그 차가 다 넓어요. OGT가. OGT가. 저도 이제 친척 중에 모델 Y 타는 동생이 있는데, 같은 플랫폼인데도 조금씩 다 커요. 근데 전고 차이가 20cm 차이가 나요. 이것 때문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 제 동생 보니까 2열에 아기를 세워놓고 기저귀를 갈더라고. 진짜 편하대, 그게. 네. 남자들 중에 좀 크신 분들은 정말 만족하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렁크 앞에 공간 좀 쓰세요? 네, 저는 막 잘 써요. 담뱃줄 보충대나 그런 것들이 종류별로 막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차에 갖고 다니다가 트렁크나 이런 데서 이제 풀면 네. 가루가 많이 날리는데 저긴 이제 독립된 공간이다 보니까 저기서 종류별로 놓고 뭐 냄새가 나든 안 나든 가루도 안 날리고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요. 저거 혹시 자동으로 바꾸시진 않았죠? 바꿨는데. 아, 바꾸니까 훨씬 편해요? 겨울에 안 열리고 안 닫혀요. 겨울에 아무리 열어도 소리만 나고 안 열리고 혹시나 열렸다 그래도 닫히려고 하다가 퐁 손으로 닫아야 돼. 많은 분들이 저거 하시는데 사실 아주 만족하시는 분들은 저도 많이는 못 봤어요.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저 친구가. 아, 그래서 저는 아직도 수동으로 쓰고 있긴 한데 아, 이게 뭐 들고 있을 때 네. 아, 너무 불편해요. 맞아요. 저 보냇대 더러우면 만져야 되고. 예. 만져야 되고, 손으로 이제 꾹 닫아야 되니까. 닫을 때 사실, 저 위에서부터 쾅 하면 안 닫힐 때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끝까지 꾹 눌러줘요. 그게 너무 불편해. 저게 그것 때문에 저도 좀 귀찮아서 잘 안 쓰고. 그러다가 찌그러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세게 닫아야 되니까. 저정현님. 본인같이 젖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나 그렇지. 일반인들이 저거를 어떤 아니, 진짜 카페에 그래요. 이게 단차도 없었는데. 펠창 카페? 아니요. 그러면은. 테슬라 카페. 아, 테슬라 카페. 이렇게 세게 누르다 보니까. 네. 이 단차가 생겼다. 그런 분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단점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오토파일럿을 실행시키면은 오토 와이퍼가 안 꺼지고 오토 라이트도 안 꺼져. 제 차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아마 업데이트 되면서 다 변해가지고. 아, OTA로 또 그것도? 네. 와이퍼는 대부분에 터널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켜지더라고요, 터널. 아. 대낮에도 터널 들어가면 한번 싹. 잘 가는 중에 오토파일럿 켜고. 네. 터널 들어간다 한번 싹 닦아주고. 그리고 오토 라이트는 언제 불편해요? 그건 진짜 앞에 차가 있는데도 조금만 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켰다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켰다 켰다를 반복하니까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와이퍼는 누구한테 피해를 안 주고 저만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죠. 라이트는 약간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까 시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오토파일럿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업데이트 할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아, 이 회생제동도 업데이트 될 때마다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못 느끼겠네요. 아,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단점. 이게 장거리 갈 때 뭐 이 도로 타다 뭐 다른 도로 타고 할 때마다 이제 제한 속도가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 순정 내비가 그 속도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갑자기 이제 제한 속도가 갑자기 줄어버리던가 하니까 막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100짜리 제한 속도 구역에서 막 70이나 80으로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네, 오토파일럿 쓰면은 막 속도가 안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되게 불편했는데 공감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그럴 때도 수동. 아, 맞아. 그럴 때 그냥 수동으로 해요, 저도. 그리고 차선 변경은 너무 좋은데 그거를 무조건 얘네 로직에 강제를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켰을 때 자꾸 지 맘대로 차선 키고 옮기려고 하니까 네.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아,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이 차가 없다 그러면 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또 그때 꺼야겠네. 꺼야죠. 아씨. 대신에 그때는 이제 그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을 꺼버리고 그냥 오토파일럿만 키면 차선을 딱 직진만 하니까 그거만 킵니다. 장점은 사실 너무 명확해요. 오토파일럿과 초반에 말씀하신 이 OTA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것들. 그 외에 또 좋은 점이 있나요? 안전. 네, 별 다섯 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점에서? 사고 시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테스트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여러 군데에서 다 별 다섯 개를 받았더라고요. 모델 Y가요? 아니면은? 모델 Y만. 모델 Y만. 네. 아이씨, 난 좋아할 게 아니네요. 아, 그러면은, 네. 그건 어쨌든 특정 기관에서 테스트를 하는 자료이고, 네. 이 차는 정말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예. 네. 언제죠? 충돌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경고를 올려줘가지고, 네. 몇 번 살아남았습니다. 안전은 볼본데 사실.
볼보는 옛날 얘기지. 아이, 자주님. 아, 자주님 아주 마인드 안 좋네. 볼보가 뭐냐. 옛날, 요즘도 볼보는 저희 영상 못 봤어요? 반도체 회사 20년 동안 다니시는 분이 그 볼보의 그 안전의 철학을 고스란히 저희한테 얘기해 줬는데. 일단 볼보는 사기가 어렵잖아요. 대기가 1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취소할 겁니까? 옛날의 얘기다? 아니요. 아, 아니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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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어, 테슬라 짱입니다. 아, 이제는 네. 안전의 아이콘은 볼보가 아니라 테슬라다. 네, 그럼요. 근데 이 테슬라 하체는 좋아요. 네. 이 문짝이 가끔씩 집에서 가족들이 탔을 때 세게 놔둬도 안 다치는 경우가 많아. 어, 그래요? 네. 어떠세요? 웃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 그 닫을 때 그 싸구려 소리 빼고는. 네. 괜찮습니다. 아, 좀 이렇게 가벼운 소리가 나긴 나죠. 네. 아, 본인이 맨날 닫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팔, 이 팔로? 저보다 와이프가 더 세게 닫아요. 거의 부서질 정도로 닫아가지고. 아, 아내분이 현명하네. 아, 아이, IQ 몇이에요, 아내분? 네? 아니, 뭐, 아니, 그런 표현을. 좋은! 아, 이거 아내분이 그걸 알고 좀 세게 닫으시는 것 같아요. 차주님 혹시 충전하기 네. 전에 프리컨디셔닝을 좀 하세요? 저는 슈퍼차저에 갈 때만. 속도 때문에? 뭐, 속도 때문에. 예. 아. 확실히 차이가 커요. 제가 안 하고 갔더니 엄청 내리더라고요. 한 30kW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가니까 250. 아. 바로 250에 딱 되니까.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차는 뭐 타고 싶어요? 모델 X요. 왜요? 차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거 때문에. 한 번은 타봐야 되지 않을까. 아, 맞다! 네. 방금 이렇게 한 거. 네. 아, 우리 저정현님. 그 닉네임이 또 티라노드라고? 아, 예. 운동하는 모습이 약간 네. 잘못됐는데. 네. 또 저만의 운동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약간 티라노처럼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사레레 할 때. 네, 사레레. 아. 저의 이 자세 어떻습니까? 사레레 하는 거 못 봤는데. 아니, 아니, 그 사레레, 아이씨, 저청현님. 네. 사레레를 내가 왜 보여줘요? 사주님들을 하고 촬영을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근데 진짜, 예, 깜짝 놀랐어요. 와, 감사합니다. 예, 예, 깜짝 놀랐죠? 어, 예. 모르는 게 없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 좀 아세요? 네. 아니 팬이라고 그래 놓고서 나는 팬 아니에요 당신. 근데 다 알잖아. 아 근데 네. 제가 거의 운동할 때 이렇게 꽂아놓고 목소리만 많이 들어가지고 네. 목소리만 아는 사이다. 아, 목소리만 되게 저한테는 익숙한.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허리가 안 좋은 이런 운동하시는 분이 이 시트가 어떨지가 궁금했는데 모델라인은 괜찮다. 이 승차감 때문에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요추지지대가 있어가지고 네네. 앉아서 가는데 편하지 않을까. 앉아서 가야지 네. 이렇게 그 뭐 내 몸의 체중이 다 엉덩이로 가는 거지. 제가 세단을 타면 조금 누워서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요추 부위에 허리 아랫부분에 이제 체중이 많이 실려가지고 네. 부담이 계속 가거든요. 딴 것보다도 여기 허벅지,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너무 짧아요. 키가 180죠? 6이요. 6. 와, 저보다 크신데, 저보다 그럼 더 이게 불편함을 느끼셔야 되는데. 익숙해졌나봐요. 아, 너무 감싸고 돌지 마세요, 저정현님. 그래도, 네. 지금까지 탔던 차 중에, 이게 가장 그래도 만족하는. 아, OGT가 시트는 더 좋을걸요? 시트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뒤에 에어서스잖아요. 예, 예, 예. 너무 편해요. 이거 타다 그거 타면, 아, 내가 소나타 타다가 에쿠스 타는 느낌. 비유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 막내, 또 내가 또 챙겨줄게요. 네. 예, 우리 막내가 전설이긴 하지만, 네. 말만 전설이지, 또 돈 벌려고 이것저것 많이 해요. 아, 네. 그래서 또 헬창 분들을 위해서 옷도 팔고 있잖아요. 아, 네네. 옷 브랜드 이름 뭐죠? 루크 핏입니다. 이게 엄청 인기가 있대. 이거는 지금 몇 년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큰 옷들. 아, 오버핏 사이즈들이 있어가지고 부담 없이 네. 좀 편하게 이것도 스판이어가지고 네.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 디자인하고. 네. 그러면 일반인들도 입을 수 있어요? 일반 분들도 많이 입더라고요. 왜 큰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사이즈는 있고 좀 달라붙는 타입의 반팔도 있고요. 아. 네. 가장 많이 나가는 건 모자. 잘 되죠? 그래도 막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만하세요. 아, 이거 홍보 안 해도 되네. 더 잘 먹고 살면 더 좋아.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나한테도 좀 떨어져. 아, 그런 거. 아니, 뭐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성대묘사, 존을 산치간 우리 저정현님 좋은 성대묘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성대묘사보다 예. 좀 계속 총을 꺼내 가지고 아, 그럼 눈빛 빵빵빵.
이거였다. 어, 웃는 거 비슷하다, 근데.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